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최근 페이스리프트에서 국내에 판매를 시작한 렉서스의 중대형 세단이죠. ES300H의 F스포트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ES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렉서스에서 판매 역할을 가장 크게 담당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모델 역사가 긴 만큼 세대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7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도요타 아발론과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여러 부분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렉서스 고유의 스타일을 반영을 한 그런 디자인을 주고 만들어지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렉서스의 세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세단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서 커다란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은 좀 세세한 부분에 변화를 주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세부적인 디자인들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고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강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동계에서도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렉서스 고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죠.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그 중에 하나는 모터와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겸하는 모터고 하나는 순수하게 전기 구동용 모터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18마력으로 뭐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엔진의 최대 토크도 22.5kgm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전기 모터가 구동에 필요한 토크를 충분히 보태주는 그런 스타일의 구동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아주 높지 않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여러 가지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차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체감하기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국내 브랜드 차들에서는 일부 중형급 이하 모델에서도 볼 수 있는 12.3인치의 레터박스 타입 가로로 넓은 형태의 터치스크린을 새롭게 도입을 했고요. 이전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의 위치를 조금 더 운전자에 가깝게 앞쪽으로 당겨서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크린의 크기가 넓어진 것만큼 화면에 배치되는 글씨라든가 그림의 크기들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보기는 좋고 조작하기도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는 좀 구세대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요타 차들도 그렇고 렉서스 차들도 그렇고 이런 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좀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새롭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에 배치된 여러 가지 장비를 살펴봤을 때에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넓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비 배치들 그리고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기능들을 개별적인 물리 버튼을 배치를 해서 각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높은 세대의 소비자들도 그 정도 과거에 익숙했던 사용 방법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연령층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 최신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F스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를 일반 ES300H와는 조금 차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스포티한 스타일을 강조를 했고요. 실내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검은색 컬러를 메인으로 쓰고 있으면서 강조색으로 빨간색을 쓰고 있고요. 도어 트림,
시트,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에 빨간색 스티치를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강조하는 장식으로는 알루미늄 컬러를 쓰고 있고요. 앞좌석 시트 형상도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ES300H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언뜻 보기에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헤드레스트가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헤드레스트 앞쪽에는 F스포트 로고를 넣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외 꾸밈새뿐만 아니라 좀 섀시 부분에서도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자디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퍼포먼스 댐퍼를 적용을 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승차감과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인데요. 여기에 일반 ES300H에는 들어가지 않는 19인치 전용 휠과 타이어가 F스포트 모델에는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승차감 설정은 뭐 안락한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TNGA 플랫폼을 쓴 모델들이 거의 그렇듯이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TNGA 플랫폼을 쓴 뭐 도요타 캠리, 아발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ES 같은 경우에도 쾌적한 승차감과 탄탄한 핸들링 특성을 겸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놓은 것들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뭐 크게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막히는 정체 구간 그리고 조금 소통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왔기 때문에 스포트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행했던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19인치 휠 그리고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 특성 때문에 자잘한 진동들이 이렇게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스포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 나서는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더 민감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는 타이어가 조금 솔직하게 노면 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서스펜션 쪽에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스포트 모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내로 잘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 특성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바퀴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어떤 주기가 조금 짧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노면 상태를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스포티한 주행 모드인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더라도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도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지 않으면 EV 모드, 즉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그런 모드가 켜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일반 주행 모드, 즉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 EV 모드가 작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한데 이 작동되는 반응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주행 중에 엔진 시동이 켜질 때와 꺼질 때 이런 변화 같은 것들도 좀처럼 알아차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던 특성이기는 합니다만은 고속 주행 중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관성으로 주행하는 타력 주행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부드럽게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은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그래픽에서도 각각의 모드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에코모드와 노멀모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는 엔진 회전기에는 스포트모드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 좀
차이를 두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보다는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 엔진 회전기의 숫자가 좀 더 크고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기의 숫자가 있는 배경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색깔이 좀 더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약 5400rpm 정도까지는 흰색 배경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아서 급가속을 할 때에는 그 흰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스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 빨라지기는 합니다만 엔진 자체 그리고 전기 모터가 합세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토크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속이 강렬하고 진짜 빠르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속기가 CVT라는 점도 이 차가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주행 감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반적인 ES300H에서 느끼기 어려운 조금은 더 치밀한 주행 감각을 맛배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ADAS 기능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로 중앙요지 보조 기능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힘을 주지 않더라도 차선을 감지해서 차로 가운데를 유지를 하면서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나지 않으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고와 함께 해제가 되고요. 지금은 뭐 시속 9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던 차가 이제 다른 차로로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것을 좀 따르는 반응은 비교적 빠른 편인데 완전히 차가 다른 차로 옆차로로 빠진 다음에 속도를 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습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제가속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를 감지해서 속도를 조절을 하는 이런 특성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만 이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저속 구간에서는 정차 직전에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전 위주의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차로 이탈 경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체 옆면이 차선에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인데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줘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예민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동 자체가 아주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은 계속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를 혼자 몰고 달리는 상태에서는 뭐 비교적 가볍게 가속이 이루어지고 숫자상으로의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질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포트 모드로 놓고 달릴 때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웬만큼 밟아주면은 아쉽지 않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CVT 특유의 특성 때문에 좀 엔진 회전하는 엔진 소리와 가속되는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은 뭐 피할 수 없는 이질감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웬만큼 속도를 높이더라도 일상적인 주행 속도 영역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도 비교적
고르게 유지가 되고요. 승차감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유 있는 느낌의 승차감은 일상주행 영역 시속 60-70km대로 달릴 때나 100k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속도 영역으로 달릴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의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속하는 느낌도 전반적으로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편이지만은 제동하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높은 속도 영역에서 어느 정도 힘주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매끄럽게 속도를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앞쪽으로 가라앉는 느낌도 대단히 심하진 않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좀 이질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렉서스는 하이브리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은 감속할 때 회생제동 작동이 상당히 이질감이 적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제동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매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몰다가 하이브리드 차로 옮겼을 때 운전자들이 이렇게 어색함, 그리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차들과 조금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의 반발력이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점도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요. 페달의 반발력에 비해서 제동되는 정도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페달을 살짝 깊이 밟아줘야 필요한 만큼의 제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들은 금세 익숙해질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 업체죠. 아틀란의 맵을 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화면 인터페이스도 아틀란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렉서스 고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조절 기능들과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거나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조절을 하더라도 마치 원래 있던 시스템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모트 터치에 의해서 터치패드로 오는 햅틱 기능과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터치패드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최신의 어떤 UI, UX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점은 구식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주행이 거의 끝나가고 다시 서울 도심으로 진입을 합니다. 정체 구간을 한참 지나서 출발지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시승 소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간 시승 후에 연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렉서스 ES300H F스포트 모델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320km까지 주행을 했고요. 미세탄 후에 17.1km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501km.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26km였습니다.